지난 주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남을 찾았습니다. 정책을 실은 열차, 이른바 열정열차를 타고 순천, 여수, 목포를 돌며 지역 공약을 밝혔는데요. 전남 발전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순천을 방문한 윤석열 대선 후보. 전남 지역 지지자 인파 속에서 8가지로 압축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현재 복선 전철로 운영되는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역 구간을 KTX로 고속화하고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남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해 농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가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양항을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을 물류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며 소외됐던 호남의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삼안금에도, 순천에도, 광주, 나주에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 외국 기업들이 다 함께 들어와서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부모님 모시고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자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진 순천, 신나는 순천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 후보와 전남 일정을 함께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을 초월한 하나의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적 현안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북 안동과 전남 순천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지역을 넘어 함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지역과 세대의 장벽을 넘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이고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말 전남 동서부권 곳곳을 돌며 표심잡기에 나선 윤석열 후보. 보다 진정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